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차에 짐을 싣는 강진, 김효선 부부. 오늘 특별한 곳으로 떠난다고요? 아유, 몇 년 만에 우리 차 타고 지금 가는 거야? 한 7, 8년 됐나? 아, 그러니까 맞아. 한 7, 8년 된 것 같아. 민호 군대 가기 전이었었어.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나를 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몸에 좋은 것도 좀 이렇게 캐가지고 농장에 가서 좀 캐가지고 오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기대하고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우와, 좋겠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동생 잘 있어? 아이고, 오랜만이네 형님. 오늘 가족들하고 네. 그 바람 좀 서위로 동생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동생 자리 있을까? 아우, 제가 좀 오늘 어디 일 있어 좀 나왔는데. 그러면은 동생 뭐 네. 신경 쓰지 말고 네. 내가 직접 들어가서 좀 켜가지고 네네. 올 테니까 그렇게 형님 그렇게 쭉 하시고 저는 좀 빨리 일 보고 빨리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이따 볼 수 있으면 봐. 예. 끝없이 펼쳐진 초록 물결. 화창한 날 연꽃 농원을 찾은 강진, 김효선 부부. 8년 만에 둘만의 여행에 나선 부부는 어떤 추억을 쌓게 될까요? 마음에 드는 공간에 도착한 걸까? 텐트 치기를 시작하는 강진 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들기 위해 자연 속에 텐트 설치를 결정합니다. 오, 이거 앉아. 어떻게 잘했네. 앉아봐. 아이고. 앉아봐. 의자 편해.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좋다. 와, 좋다. 이 의자 편하지? 응, 좋아. 구경 한번 해봐, 이라봐. 봐야지, 봐야지. 내가 이렇게 다 집을 지었다니까. 오. 봐봐. 짜잔. 우와, 이불까지. 베개도 다 있고. 이불까지. 비계도 있고. 밖에서 볼 때하고 틀리잖아. 밖에서 이렇게 뭐 어설픈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아주 차분하고 좋네, 진짜. 저쪽에 가면은 몸에 좋은 것도 있어. 아, 그래? 자, 이번엔 먹을 거리를 직접 수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이고야, 어설프지만 조심스럽게 연잎밭으로 진격. 오우. 돌령 그렸는데, 이거는? 신봤다! 신봤다!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즐겨 먹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알아 맞춰. 연근이겠지, 여기 연밭에서. 이렇게 생긴. 나 처음 봐, 아직. 그냥 밥상에 오른 연근만 봤지, 그건 처음 봤잖아. 껍질 까서 나오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와. 그리고, 내가 뭐 하나 특이한 거 내가 알았거든. 특이한 거? 이거 봐봐. 거창하게 나와. 여기 빨간 거 봐봐. 이거 뭔지 알아? 우렁이 알이야, 우렁. 우렁 알지? 아~ 우렁이 알이. 근데 알이. 알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이 예뻐. 아하, 이게 바로 우렁이 알이군요. 강진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요리 준비에 나서는데 오늘 강진 씨가 선보일 특별 요리는 과연? 자연에 와서 자연식을 해야 우리 사람 몸에도 좋고 자연도 좋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연잎에 싸서 아무것도 안 넣고 연잎에다만 싸서 익힐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익힐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아유, 잘 익었네. 아, 향 좋다. 응? 향 맡아봐. 너무 좋다. 우와. 오. 여기. 나 뭐 다 먹을 거야. 연잎 접시에다가. 오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밥상. 맛있어.
아삭아삭. 요즘 막걸리 한 잔이 진짜 효자가 됐잖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막걸리만 먹어. 웬일로, 아, 여기 진작 올 걸 그랬네. 술도 다 주고 참네. 살다 살다 또 별일을 또. 자,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막걸리 한 잔. 아이고 땡! 맞지? 천덕꾸러기. 아, 천덕꾸러기.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그때 전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는 그 노래를 가사를 모르니. 그거 뭐 어떻게 보고해야 돼 나는.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 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겁나 맛있네요. 아, 이거 오늘 여기서 잠 잘 오겠다. 오늘 밤 숙면할 수 있을까요?